여러분, 오늘 본장 15장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예레미야 14장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설교인데, 이게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이 여섯 번째 설교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단다, 막 이 메시지가 계속 가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오면서 기도하는 형식이 달라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일방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방적이에요. 내가 바라는 소망, 욕구 이런 거 막 떠들고 가요. 이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일날 제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는 쌍방간에 말을 주고받아 소통하는 걸 대화라고 그러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 그건 명령이나 지시 아니면 통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통고하듯이, 하나님 내가 어쩌고저쩌고 필요하니까 알았죠? 해놔야 돼요? 이런 식의 기도가 고착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해달라는 거 수두룩하게 늘어놓고 뿅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건 기도의 형식이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소통의 기도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그렇고 기도하지 말아라, 나 안 들어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장에서 갑작스럽게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돼요. 그게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거명하시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호출했을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 이 상황에서 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배역하고 악한 이런 상황에서는 모세나 사무엘이 기도해도 내 뜻을 돌이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결정한 상황을 바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잘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게 했고, 그리고 회복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가 모세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국에, 이 마당에 그 두 훌륭한 인물이 와서 내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매정하고 박자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굳혀주신 이 계획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를 받는 그 대상들, 이들이 변하지 않는 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내 심판은 거둘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무슨 부모, 형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회개가 없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구원도 영생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자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주위에서 아무리 힘차게 기도해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사죄를 위해 14장 7절로 9절, 13절, 19절로 21절에서 세 번이나 중보 기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No, never. 절대 안 돼! 이 뜻이에요. No, never. 네가 아무리 중보 기도하지만 이 백성의 타락과 패역, 죄악으로 볼 때 절대 안 돼! 이거예요. 무서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허사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계속 충고, 경고 막 이러면서 촉구하고 이랬는데 말 듣지 않아요. 후일에 에스겔은 에스겔 1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노아, 다니엘, 욥이 간구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얼마만큼 엄중하고 단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대로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출애굽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출애굽이 어딥니까? 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느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었어요.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상의 산당들을 다 허물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라는 놈이 아버지의 왕통을 우여받고서 아버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반대적 길을 가는데 그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운 박수들, 무장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조장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살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열왕기하 24장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 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의 이 악행 결국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앗아갔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여러분의 자식들에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까지는 유지됐지만 여러분 자식들에 다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속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부왕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면 아들 므낫세는 형편없이 타락하여 아버지와 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과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자식에게서 단절된 거, 끊어진 거, 이걸 아파해야 돼요. 오늘 각자 제갈길로 간 사람이 있지만 여기 안수 집사님들 정말 변함없이 기존에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이제 절장로님이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와가지고 글쎄요 34년인가 5년 만에 지난번에 장로 장립했어요. 거기는 수시로 자기 아파트를 빌려줬다 찾았다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교회가 커도 담보가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아파트 옮겨갈 때는 또 찾아가고 이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어도 이제 장로 됐어요. 그랬더니 연로하신 그 아버지 장로님이 이분이 어지럽고 이제 기력이 약해서 임직시 영광스러운 임직시에 오시진 못했지만 아 이제 여한이 없다고 우리 아들 장로 장립 받는다니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고 천국 가도 여한이 없다. 이게 제대로 된 부모예요. 자식 새끼들이 믿음 다 팔아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뻣뻣하게 뻔뻔하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연로하신 장로님이 감격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고 이걸 귀히 여길 줄 아는 게 진짜 구원이고 영생이지 세상으로 출세하고 무슨 진급하고 명예 얻은 것만 대단한 줄 알고 그 영혼은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처럼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참고 또 참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참고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숱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깨우쳐 주셨지만 허사였습니다. 오늘날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깨우쳐 주지만 무감각으로 무덤덤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잠깐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금방 예전의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염증이 났다. 목회자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권면해도 안 듣고 충고해도 안 듣고 뺀질 그냥 염증이 났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내 멋대로 해라.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목사가 잘못하면 김필권사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럼 죽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른 충고고 제대로 관계지. 그래, 어? 저 옆에는 하든지 말든지 그까이가 나 상관없어. 저거 돼지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충고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잠깐 돌아서는 것 같다가 여전히 도로 재턱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이키는데 염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한 완전한 용서란 없어요. 죄는 심판이 따르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종말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절로 14절에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 유다가 어떻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재물 다 뺏기고 자식 낳다 죽고 결국 남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당해도 슬퍼하거나 위로해 줄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상을 당할 때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 위로해주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은 어땠습니까? 5절에서 보니까 불쌍히 여기거나 누구 하나 평안을 물을 자가 없었다. 왜? 지금 내 앞가림도 안 되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곡성을 내는 이 지경이 되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언제 죽느냐고요? 모르지만 틀림없이 죽어요. 어제 우리 큰 조카 40이 넘어서 얘가 이제 아들을 뒤늦게 나가지고 초대해요. 그래가지고 손자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오늘 여기 식당에 비용은 이 작은 아래비가 부담한다. 내가 사준다. 아니에요. 지 아빠 그러죠. 야, 원래 엄마 아빠가 내는 거라며. 근데 네 엄마 아빠보다는 내가 좀 나니까 내가 내마. 그랬어요. 내가 줘봤자 그거 뭐 축하금 몇십만 원 주면 끝이지. 밥값만큼 들어가겠어요? 우리 형제들 그 형님 장로, 동생 장로 뭐 전부 모여서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75세 죽은 사람 얘기를 하길래 이제. 맞아. 그치. 75세. 75세면 괜찮다. 우리 장로님은 65세에 세상 떴어. 그래요, 누가요? 우리 정재현 장로님. 암병으로요? 아니야! 천국 가기 두 주 전에 예배하고 갑자기 쓰러져서 가보니까 대동맥 꼬여서 막히고 그거 수술하고 경과도 좋았고 수술도 성공적이었는데 회복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때가 다 되는데 불러가셨어. 내가 천국 환송예배 연결예배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재현 장로요, 그대가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영결식을 받고 싶어서 성전을 허물지 않았는가 보. 서협에 있는 성전 건축할 때 돈 없어서 부도난 것처럼 못 질 때, 자기들도 어렵지만 눈비 비바람 막을 수 없을 때 자기들이 몇 천만 원 빚내가지고 알미늄 샤시낀 예배당이 저 예배당이라고요. 그래 내가 어찌 있겠어요? 어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냐고요. 건성으로 믿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피와 땀을 함께 나눴던 동지들, 김석준 장로, 정재현 장로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날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죽습니다. 암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도 죽고요, 병 걸려 죽고요, 사고 나서 죽고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로만 심판이 있어요.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얼렁뚱땅 살지 마세요. 적당히 믿으면 될 줄로 알지 마세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칭찬받을 거냐 책망받을 거냐, 하나님의 판결, 이게 무서워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촉구해도 말 듣지 않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던 유다 백성들 절단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도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톤이라는 말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성경적인 전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은, 여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어요. 공동체. 그런데 신약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가 아니라 바로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탄식하는 장면을 봅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서, 나라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중보기도가 효력이 없음을 보고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10절에서 마치 요처럼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여러분, 욥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서 뭐랍니까?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전할 것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뭐 이걸 그들이 다시 무슨 회복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아니고 이제는 영락 없이 심판만 받을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는지, 아팠는지, 좋은 얘기도 시원찮은데 이 불길한, 불행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국의 함락을 외치고 동족의 멸망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고난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부터 한 달도 훨씬 전에 작성된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가정의 달 여러 가지 제목 설교를 몇 개 하는 바람에 지금 늦춰진 거예요. 늦춰진.
앞으로도 두 주일 설교가 미리 다 돼 있어요. 알았어요? 양통머리 없는 교인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또 요때 되니까 저 설교하나 보다. 복받을 생각 좀 해요. 망할 생각하지 말고. 설교가 지금 몇 주께 다 돼 있어요. 여기. 내가 손으로 다, 나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다르겠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유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했고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고통과 핍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속죄의 기도를 15절, 16절로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일지라도 이처럼 나약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속히 응답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11절에 내가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대적을 누를 것이며 19절에 존귀하게 되고 20절에 견고하게 할 것이며 21절에 모든 위경에서 안전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은 낙심해 있던 예레미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싸잡아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천인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엎부러지고 자빠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우리가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믿음 바로 가지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유황불의 심판에서도 노세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이 의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지경에서도 끌어올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이 다 심판으로 멸망할지라도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구원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찾아가시고 성도를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 주시며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평안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탄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자리를 걷어차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 앞으로 다가오세요. 은혜의 주님 품에 바싹 안기세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